집중이 잘 되는 게 집중이 잘 되는 게 아니야. 누가 말을 걸어도 어떠한 소금과 어떠한 트와이스가 말을 걸어도 아 이제 나는 계속 나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아...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하는 사람? 안 듣지. 엄마 설마 안 들어요? 나만 빼고 다 들어? 네. Music is my life. 일단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은 그 음악 비트 있잖아. 쿵쾅쿵쾅 하고 이러면서 공부하면 그냥 공부도 음악이랑 흘러나가는 거야. 이렇게 딱 들어왔다가 쿵쾅쿵쾅 하면서 공부하는 거잖아. 약간 수학 풀 때 네. 리듬 타야죠. 그러니까 그게 리듬 타면서 해야죠. 그게 제대로 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제대로 여기다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수학 말고 뭐 영어, 국어 아, 이런 거 풀 때 잔잔한 음악. 아 잔잔한 네. 음악 줄거리 읽을 때는 음악을 들으면 좀 집중 안 될 때가 있긴 해. 그치 진짜 줄거리 읽을 때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언제인 줄 알았어? 언제? 완전 인정. 왜냐면은 지문은 내용이 다 재미있는 지문은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졸려. 근데 음악을 듣잖아? 그러면은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막 졸릴 때 음악 들으면서 하잖아. 그것도 다 착각이야. 택시야. 내가 집중이 되는 왜? 왜? 내가 집중 공부를 그러면 지금 대학 와서도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음악 없이 공부 안 해. 아 진짜? 아예 거부해 공부. 아,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러면은 음악 없이 공부한 적이 없다? 아 왜냐면 어차피 도서관은 어차피 시끄러워. 되게 조용할 것 같잖아. 근데 조금씩 방에 가는 것보다 아예 그냥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나만의 내가 고른 소음을 선택하겠다. 아. 내가 고른 소음으로 집중하겠다. 아. 그럴 바에 그냥 에어팟 프로 끼고 노이즈 캔슬링 하면 돼. 난 그렇게 비싼 거 없어. 난 그렇게 비싼 거 없어. 내 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랑 국어랑 영어 풀 때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들어? 최근 한 공부는 이제 의대 공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뭘 들어야지. 지금도? 지금도 듣지. 그래? 뭐야 지금 안 들어? 난 고등학교 때만 듣고 일로 와. 아, 음악 안 듣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수학이나 그런 것들은 약간 리듬을 타면서 해야 좀 더 빨리빨리 푸는데 국어, 영어 때는 난 듣긴 하는데 그때 약간 프랑스 말이나 이탈리아어 있잖아. 못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그냥 템포는 느끼면서 이렇게 풀 수 있어서 EDM을 들으면 되잖아. 그 생각을 못했네. EDM 그런 음악을 들으면 비트와 함께 공부한 게 다 날아간다니까. 시간 대비 효율이 음악을 듣지 않을 때 머릿속에 저장되는 그런 기억이나 효과 같은 게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 모차르트 이런 거 공부에 집중하는 음악은 왜 있겠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있겠죠, 오빠. 잠깐 잘랐다 갑시다. 그 다음 너네 뭐 예를 들어 수능장이나 국가고시나 할 때 이어폰 갖고 갈 거야? 요 야, 왔다 에어팟 갖고 갈 거냐고 핸드폰 그거 듣는 거 지금 습관화 되면은 너네 막 시험장에서 문제 풀다 갑자기 비트 이렇게 딱 흘러나온다고. 근데 수능 금지고 있잖아. 그치? 닌딩동 지금 근데 우리 때 근데 나 이거 공감하는 게 나 뭐지 진영 바뀌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일단 넘어와. 일단 넘어와. 이렇게 보자. 생명과학의 시간 완전 후달린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때 갑자기 나야나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아, 나 진짜 죽겠네. 아, 자꾸 나야나 막 이래가지. 음악을 들을 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딱 리스트를 만들어봐. 자기가 이것저것 찾으면은 당연히 집중이 안 되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딱 만들어서 그것만 들으면 있잖아.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돼. 약간 우리 집에서 공부하는 느낌. 어디서 공부하는 되게 편안하단 말이야. 집중이 잘 되는 게 집중이 잘 되는 게 아니야. 나를 잘 보고 있는데 왜 숨고 있는 거야? 궁금한 게 그럼 음악을 들으면 막 가사 같은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막 가사 때문에 막 좀 힘들진 않았어요? 이게 일종의 자기 수련이야. 그리고 자기 수련 이렇게 누가 말을 걸어도 어떠한 소금과 어떠한 트와이스가 말을 걸어도 아 이제 나는 계속 나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전 세계에 수많은 과목들이 있잖아. 그걸 노래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얼마나 되겠어. 수학밖에 안 들었다 했잖아. 마음을 울렸다. 그러면 지금 너가 수능 보고 거나 시험 보고 봤어. 옆에 애가 트와이스 노래 흥얼거리고 계속 노래 흥얼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감독관님! 감독관님! 좋아하는 가수 있어? 콘서트 갔다 오면은 더 힘을 얻어? 아니면은 막 너무 지쳐가지고 머리가 아파? 근데 그게 공부랑 무슨 상관이지? 봐봐, 너가 그렇게 3시간 동안 다른 노래를 들으면서 지쳤다는 거는 너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지 않았다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서 반박할 이유가 없어.
어? 기억도 그쪽에 있잖아. 기억 전두엽. 아니지. 아니 기억은 해마에 있는데 해마 편측 두엽에 있잖아. 그치. 다 활성화 시키는 거지. 해마로 갈 글루코즈가 청각 쪽으로 가네? 에이, 여기까지 하자. 에이 너무 문 올리다. 아니 내가 오늘 보고 느낀 건 와 우리도 이렇게 문 올리로 얘기를 하는구나 다들. 나는 뭐 1:3에서 3:1 만들었으니까. 그렇다. 오늘의 민원데? 그렇다. 오늘의 민원다. 뭐 완족했어. 그래 물론 내가 음악을 안 들었으면 수정이 높아져서 서울대 의대 가고 화수석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음악 역시 공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Music is my life. Music is my life. 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할 때 음악을 듣는 게 좋다 그리고 들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유튜브 채널에 투표를 열어가지고 음악이 듣는 게 좋다, 안 듣는 게 좋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정말로 듣고 싶다! 그러면 인스타에 가서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게 어떨까? 피 튀기는 싸움이었다. 아 나만 튀겼나? 저 튀겼어요.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내 피였던 것 같긴 한데. 안녕!